이거 멤버들이 한거 이거예요.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원래 뭔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, 손이 작으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. 이게 손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. 내가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. 되게 얇은 마이크를 써야 되나 봐요, 저는. 손이 작아서. 아, 맞아. 그리고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, 이게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태영이랑 얘기하다가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. 팬아트라고 하나요?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신 막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다, 이거 나중에 얘기할까? 아, 별게 아니고, 예전에 여러분들 제그목 뒤에 달 타투가 있잖아요, 여러분. 이해해줄까요? 말까요? 목 뒤에 달 타투가 있는데, 아, 이거 하지 말까? 아, 태영이가 이런 사진을 보낸 거예요, 저한테. 이게 팬아트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와, 이거 되게 예쁘다, 되게 잘 그렸다, 이러면서 보다가 이제 그대로 타투를 했어요.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섯 개의 달이 제 등에 떠 있습니다. 태영이가 또 이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쁜 거 찾아주셔가지고 예쁜 타투를 새기게 됐네요. 그니까 지금 막 등을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. 아닌. 네. 아무튼 뭐 있습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보십시오.